이야. 오, 예, 반갑습니다. 예, 리질리언스 방입니다. 예, 오늘은 스니커즈 초보자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설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예, SNKRZ를 검색하면 되겠죠? SNKRZ 예,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나오고 있네요. SNKRZ 걷기 뛰기, 자전거, 운동하고 돈 버는 건강 앱이라고 나오네요.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 되고요. 예, 여기 시작하기가 있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인증 메일 보내기를 하시면 이메일로 인증 번호가 예, 도착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와 있습니다. 예,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번호 확인을 누르시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까지 인증을 해야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를 보내기,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위치, 예, 정확한 위치 항상 허용, 동작 및 피트니스, 그 다음에 배터리 옵티마이즈 끄기 4개가 있죠. 예, 다 오른쪽으로 당겨가지고 예,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 항상 허용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예, 이런 경고창이 나타나는데요. 정확한 위치 항상 허용, 권한 위치 항상 허용으로 해달라고 여기 써 있네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정보에서 권한이 있죠?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위치가 있죠? 예, 위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항상 허용을 체크해 주시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오와, 그러면 벌써 설치가 완료됐네요. 이야, 오, 근데 예, 신발을 선택하라고 나왔는데요. 무료 공짜 체크를 할 수 있는 무료 신발이고요. 워킹을 선택하시고 예,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니커즈 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리질리언스 바뀌었습니다. 음식. 이야.